안녕하세요. 후다닥. 앞에 걸린 건 전자예요. 요즘 핵감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바삭바삭하고 매콤한 감자 좀 맛나게 부쳐볼게요. 감자는 강판에 갈아도 되고요. 저는 믹서기에 갈을 거예요. 감자 5개 믹서기에 후루룩 갈아서 감자전을 부칠게요. 갈은 감자를 배보자기에 부어주세요. 배보자기 넣고 이렇게 꾹 짜주세요. 그런 다음에 요거는 감자전 부칠 때 같이 이제 쓸 거예요. 감자 이렇게 짠 요 국물은 한 10분 정도 가라앉혀 주세요. 그러면 바닥에 전분이 가라앉아요. 딸끔은 안 되고요. 천천히. 윗물을 따라버리면 요 아래에 이렇게 전분이 있어요. 감자 전분이. 그러면 요 위에 이제 아까 짜놓은 거 감자 같이 섞어주세요. 갈은 따로 안 하는 게 감자 믹서기 갈을 때 천일염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 넣어서 간을 맞췄거든요. 싱거우면 간장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어도 되니까 너무 짜기는 하지 마세요. 여기에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 다 넣으세요. 청양고추 넣고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이 절반은 그릇에다 담으세요. 그리고 얘는 카레가루예요.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만 넣으세요. 카레 향이 좋으면 카레가루 넉넉하게 넣어도 돼요. 저는 좀 더 넣을게요.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시고요. 감자 한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세요. 감자전은 크게 부치기보다요.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부치시는 게 겉이 바삭바삭바삭하게 구워지면서 훨씬 맛있어요. 감자전이 이렇게 쑥갓이거든요. 쑥갓 이렇게 올려주세요. 쑥갓 향이 나고 청양고추 쫑쫑 썰어 넣어서 매콤하고 그냥 감자만 부치는 것보다 먹는 식감이 매콤하고 그리고 쑥갓 향이 입속 안에 싹 들어와서 좋고 감자전은요 바삭바삭 부쳐야 맛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바삭바삭 쫄깃쫄깃하게 잘 부쳐졌어요. 카레 넣은 감자전 이것도 색다른 맛이에요. 그래서 부쳐서 드셔보시면 맛에 반하실 거예요. 카레 감자전 이렇게 해서 바삭바삭 부쳐보세요. 정말 이거 손님들 오셨을 때 술안주로 내놔도 아주 손색 없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아이들도 좋아해요. 카레 감자전도 맛나게 바삭바삭 부쳐뒀어요. 제 영상 보시고요. 비 오는 날 부쳐서 드셔보시고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눌러오세요. 자주